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이야기에서 두청은 진리와 따라오해라는 이 두 명이 행동대장을 얻게 되었었는데, 네, 하지만 이 두 놈은 두청한테는 그냥 행동대장밖에 안 되지만 그 광저우시에서는 다들 강바지급인데, 그렇게 두 강바지를 수하러 두었다고 으쓱으쓱해하며 다녔지만, 네, 이놈 때문에 이 골치가 너무나도 아픈 한 놈이 있었다고 합니다. 누구냐고요? 그건 바로 광저우시뿐만이 아니라 전 광동성이 전개까지 꽉 틀어잡고 있는 예상거인데, 따지야, 너희들 언제 동북으로 돌아가냐? 응? 그럼 뭐 너희들은 고향이 그립지도 않냐? 이제는 돌아갈 때도 되었지 않았니? 두청 이놈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해진 예상거가 따지를 잡고 한 소연을 하는 거였다는데, 야, 너도 좀 생각 좀 해봐라. 카지노의 놈들이 돈을 먹고 아이 돌려준다고 나를 불러서 이 호텔 전체를 밀어버리더니, 에? 또 100여 명이 깡패 놈들한테 포위되었다 하여 내 달려가서 구해줬더니 뭐야? 이젠 그 자신을 포위했던 깡패 놈을 쫄따구로 받아들이고 또 200여 명이서 패싸움을 벌여? 그리고 그 패싸움에서 7명이나 죽여서 겨우겨우 해결해줬더니만 뭐? 요번에 또 그 패싸움을 했던 상대방이 깡패 대가리를 쫄따구로 받아들였어? 네네, 억울해. 하나만 묻자, 너희들 지금 깡패 영화를 찍고 있는 거니? 으이, 그 깡패 영화도 너희들처럼은 멋있게 못하겠다야. 네, 그제야 이 예상권은 두청이 그 깡패 본색을 알아챘다고 하는데, 따지야, 너가 좀 얼려서 저것들을 싹 다 데리고 돌아가. 내 요즘 따라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속이 쿵하고 내려앉는다. 예상권은 따지랑 친했으니 이 맨날 따지한테 궁시렁 됐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맘씨 고운 따지가 어떡하겠습니까? 이 두청을 한 불렀다고 하는데, 두청아, 우리 이제 돌아가자. 예상거가 우리 때문에 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. 그래, 예상거가 전개 쪽에 특권이 있다고 치자. 근데 우리 때문에 맨날 이렇게 특권을 써대면 쟤 아무리 장군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감당이 안 돼. 그러자 두청은, 예? 괜찮습니다, 괜찮아요. 예상거 우리랑 같은 식구 아닙니까? 뭐니 한 집 식구끼리 불편하고 뭐고. 이런 나짝이 두꺼운 놈을 봤나요? 하지만 두청이 얘기하는데, 이젠 광저우시의 유흥 가게들 좀 새나긴 합니다. 그 뭐 맨날 다 가봤던 데라서 요 뭔가 색다른 느낌이 필요하긴 한데, 아 맞다, 여기 광저우시에서 선전시가 가깝죠. 우리 그 선전에 가서 자달랑 놉시다. 네, 이놈이 다짜고짜 핸드폰을 빼들어서 띠띠띠띠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그럼 이놈이 지금 어디로 가냐고요? 엄마야, 전화처 쪽에서는 그 두청이 전화번호를 보자 이 시급을 하는데, 이놈이 대낮부터 왜 또? 설마 또 사고를 친 거야? 네,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상거였다고 하는데, 에이, 예상거, 내 두청입니다. 그 다름이 아니라 나 이제 떠나려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. 그러자 저쪽에서는, 고래? 드디어 떠나는 거야? 그 예상거가 좋아서 발따닥 일어나는 거였다는데, 그럼 두청아, 이 형아가 마지막으로 크게 함 안배해야지. 우리 집으로 와라. 에이, 내 손별회로 아주 거하게 한상 차려줄게. 하하하하. 하지만 이 두청이란 놈, 에? 송별회요? 그 뭐 내 며칠 동안만 가서 놀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, 그 송별회는 뭔 송별회입니까? 예상거, 저랑 그러한 커치 안 해도 됩니다. 그러자 뭐 며칠만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? 이제 영영 동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요 낸데서 고작 2시간 거리인 선전으로 간다고? 하하하. 네, 그 불쌍한 예상거는 좋다 말았다는데, 여두 정이 계속할 얘기하는데, 예상거, 그 다름이 아니라 왕주인 주인거의 전화번호 있으면 함 알려주세요. 내 선전시도 갔던 바에 주인거한테 인사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기서 선전의 왕주인은 전에 이야기에서 나왔었는데, 선전 왕자달가 모시는 큰형님이었었으며 막강한 전개 쪽 힘을 갖고 있는 거물인데, 광동성에 예상거가 있다면 이 중국이 제일 발달한 도시인 선전에는 왕주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, 이 서로 세 놈들끼리 어울린다고 예상거와 주인거는 엄청 가까운 친구라고 합니다.
아이고 이런 거머리 같은 뚜청이 이제 그만큼 애들 맡겼으면 동북으로 돌아갈 것이지 또 온다고? 네네 이것들 때문에 제명이 못 죽겠다. 아이고 그래도 내 친구 왕주인한테는 조심해라고 귀띔해줘야지. 그렇게 예상거는 이 조맘이 왕주인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쪽에서는 뭐 또 뚜청이 온다고? 그 우리들이 대가리 부정 큰형님이 양아들 뚜청이 하하하 야 좋다야. 그 뚜청에 대해 개뿔도 모르고 있던 왕주인이 아주 좋아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예상거는 와 왕주인아 그 뚜청 그놈 엄청 엄청 이 야가 빠지고 에이 비열하고 잘 거머리 같은 놈이다 그거. 그리고 이 그놈 그거 네 예상 그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왕주인은 됐다마 얘 러사나 너 왜 나이를 처먹으면 처먹을수록 이 애가 그릇이 점점 작아진다니 에? 이제 이 하다 못해 이 후배들이 흉도 보고 다녀 응? 그러다 뭐? 네, 이 예상권은 왕주인을 위해서 귀띔해 주는 건데 오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래 그렇다면 왕주인 너희 놈도 어디 한 똑같이 당해봐라 이어 띠띠띠 그러다고 하는데 그러자 왕주인은 왜? 왜? 얘 러사나 당해? 당하게 뭘 당해? 왜? 하지만 또 금방 혀를 끌끌 찼다고 하는데 이 뚜청이 삼촌뻘이나 되어서 조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줘야지 에? 안 그러나? 에? 그렇게 왕주인은 그 뚜청을 매우 반갑게 반겨줬었고 항상 거하게 차려줬다고 하는데 근데 이 뚜청은 그나마 봐줄만한데 이 곁에 것들이 면상은 왜 이러야? 조앤난 진리 따라오헤이 이 새놈이 뚜청이 좌우를 지키고 있는데 이것들 뭐죠? 다들 이 웃음기 하나 없이 살벌한 면상들인데 그 산에서 날강도 짓이나 해먹는 마저까지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? 자다야 그래도 너가 젊으니까 뚜청이랑 함께 나가서 놀아줘라 에? 내도 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제 늙어서 몸이 따라 못 가겠다 왕주인이 물러나자 따즈도 그럼 저는 왕주인 형님을 동무해서 이 바둑이나 두겠습니다 이 따즈도 덩달아 물러나는 거였다는데 그러면 그 따즈의 쫄따구인 왕룡짱은 어떻겠습니까? 그럼 저는 두 어르신께 차나 따라 올리고 시중이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중국 10대 대재벌 총수 왕룡짱이 이 친히 차를 따르고 시중을 들다니 왕룡짱은 이렇게 자신이 처신에 맞게 행동을 잘하니 그 어르신들이 이쁨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대가리를 쓸 줄 모르던 쪼에난 찡리 따로해 이것들은 그런 걸 모르는데 그 선전의 여자를 또 철썩철썩여 보겠다고 이 다짜고짜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따즈가 또 이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했다는데 뚜청아 이 좋은 날에 또 사고를 치지 말고 좋게 좋게 다녀라 라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던 곁에 있던 왕주인이 한마디 했다는데 에? 사고를 치지 말라고 하차 마음껏 쳐도 된다? 내 아우 뚜청이 오랜만에 왔는데 내 뭘 못해주게 이 전체 선전시가 다 네 거라 생각하고 마음껏 사고 쳐라 에이 까짓거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쥔거가 나서서 다 해줄 테니 말이다 네, 이 왕주인은 아직 뚜청이 이놈이 어떠한 놈인지 모르니 이러는 건데 그렇게 왕주인한테서 이 면죄부까지 얻었는데 뚜청이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할 때 겸손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겠는데 아주 그냥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여자다이가 놈들을 데리고 그냥 부근에 한 자그마한 나이트로 찾아갔었는데 말입니다 네 중국에 이러한 말이 있었죠 베이징에 가기 전에까지만 해도 그 자신이 관직이 얼마나 하찮은지 모르고 그 선전시로 가기 전에까지는 자신이 재산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그냥 대충 아무 나이트에나 들어가서 제일 앞에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네 이 테이블이 최저 소비가 80만 위엔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또한 이 최저 소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앞에서 어여쁜 아가씨들이 노래를 부르며 이 춤을 춰대자 이 촤르르 촤르르
글쎄 다른 손님들이 다들 그 무대를 향해서 이 도무금을 뿌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만 위엔짜리 도무금을 풀어서 이 무대를 향해 확 뿌려대서 이 백 위엔짜리 지폐들이 이 흡사 돈비처럼 좌르르 좌르르 하고 흘러내리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두창이 혀를 끌끌 찼다는데 두창은 돈에 대해서 너무나도 쪼잔한 스타일이라서 당연하게 이렇게 못 넣는데 야 이런 자리 원래 그 하지대니 왕둥짱이 와야 되는데 하고요. 그렇게 분위기가 매우 좋게 갔었는데 여러분 요번의 사건은 진짜로 이 두창이 잘못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날 짜다이가 두 명이 부하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그 중에는 이 마산이라는 놈과 지웨이라는 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마산이라는 놈은 처음으로 나오는데 원래 베이징에서 4대 칼촌포 조직에 속하는 놈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에서 한 가닥 하면 날아다니는 놈이지만 돈이 별로 없는 놈이라고 하는데 하여 그 뒤에 짜다이를 따르게 되었었고 항상 그 짜다이 좌우를 지키는 놈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마산은 원래 깡패 조직이 대가리였었는데 이 지웨이라는 놈은 아닌데 지웨이는 깡패 건달이 아니라 그냥 짜다이 차량을 운전해주는 운전기사였었다고 합니다. 네 원래 이 지웨이는 종일 TV에 이름 석자도 못 내밀 놈인데 말입니다. 하지만 요번 사건은 바로 이 지웨이라는 별 볼일 없는 운전기사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짜다이가 칭커를 하여서 제일 비싼 테이블에서 아주 기분 좋게 즐기고 있는데 말입니다. 근데 문득 저 멀리 한 쌍이 눈동자가 이쪽으로 쏘아보고 있는데 오 저게 누구야? 그 깜방에서 내 시중을 들었던 지웨이 쇼지 아니야? 이놈은 짜다이 운전기사 지웨이와 함께 이 깜방에서 썩었던 허우상준이란 놈인데 하여 모처럼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이 허우상준이라는 놈이 휘청휘청 거리면서 다가왔다고 합니다. 네, 말 그대로 이 허우상준 이놈도 이미 술에 꽐라 되어서 제정신이 아닌데 어이 지웨이야 너희 방장님을 보고도 인사 안 하니? 에? 자 요 앞에 차려 자세로 한번 서봐라. 네 그러면 이 지웨이라는 놈은 과연 허우상준은 못 봤을까요? 사실 이놈도 봤었는데 더러워서 이 모르는 채 했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허우상준이라는 놈은 웬만한 변태놈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뭐 게이 쪽은 아니고 그보다도 더 심한 놈이었다고 하는데 이놈은 매밤 밤만 되게 되면 이 지랄을 떨었다고 하는데 글쎄 이놈은 그 자신이 감옥 호실이 매개 수감자들이 이 귀에다가 구멍을 다 뚫어놨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뭔 귀걸이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네 비슷한데 다만 이놈은 그냥 귀걸이가 아니라 요 한 가닥이 길다란 철사로서 이 8명이 수감자 귀를 싹다 쫙 꿰뚫어서 이 매달아 놓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 8명이 나그네들은 이 꼼짝달싹은 못하고 있겠죠. 아니면 한 명이라도 혼자서 움직이면 어떻겠습니까? 야! 아! 이 8명이 귀가 다 찢는 듯이 아플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 허우상준이란 놈은 그게 재밌다고 해! 키득키득키득 거리면서 있었다고 하는데 네 하여 이 8명은 말 그대로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도 8명이서 함께 움직여야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매밤 이 변태놈이 놀이개로 살아가야 했었으며 이놈이 깊은 잠에 들어서야 이 비로소 해방을 얻었다고 합니다. 그럼 이 8명이서 왜 한 명한테 당하고 사냐고요? 왜냐면 이 허우상준이란 놈도 웬만큼 센 주먹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지웨이는 선전왕 짜다이 운전기사인데 이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? 허우상준 이 변태 같은 놈아 내 좋게 좋게 얘기할 때 꺼져라. 그러자 어이구 허우상준이 얼굴 색이 확 이그러지는 거였다는데 왜? 이 최고의 VIP 좌석에서 술을 먹으니까 센 것 같니? 에? 너 이놈 일로 나와봐라. 그 허우상준이란 놈은 다짜고짜 지웨이 덜미를 잡아끄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 곁에서 그걸 본 짜다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야야 어이 그걸 놔라. 너 뭐냐?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데 지금 여기서 햄패질이야? 에? 이 허우상준이 그쪽으로 바라보는데 이건 어디서 또 기생오래비처럼 생긴 놈이야? 여러분 짜다이는 홍콩 배우들 뺨을 칠 정도로 잘생겼지만 솔직히 그 사회 깡패랑은 이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. 깡패 큰형님이라 하면 이것들처럼 둥글둥글하고 무섭게 생겨야 하는데 이거 뭐야? 허우상준이란 놈은 그 짜다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할 지웨이를 잡아
끌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때 쨍그랑 그 허우상준이 대가리에 맥주병 하나가 쨍그랑 하고 깨졌고 이 맥주인지 피인지 줄줄 흐르고 있는데 네 그건 바로 자다이가 하나 해놓은 거였었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너 뭐야? 저게 지금 우리 테이블에서 하느냐 하는 거니? 테이블 저쪽에 앉아있던 뚜청이란 놈이 이 쫀드르르 하고 달려오더니 또 쨍그랑 쨍그랑 하고 두 방을 먹여놓는 거였다는데 이런 겁대가리 없는 놈이 어디 와서 달리니? 에? 네 오늘 면죄부까지 있는데 말이다. 야들아 밟아라. 네 이 허우상준이란 놈은요 아직도 그 자신이 깜빵 아닌 줄 알고 너덜거리다가 죽어라 얻어터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휘휘휘 이 호두라기를 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. 네, 그건 바로 마침 순찰을 왔었던 경찰이었다고 하는데 뭐야 뭐야 썸질이야. 어이 니 맞았니? 경찰이 묻자 허우상준이란 놈이 이 우는 소리 제치는 거였다는데 네 내는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인사하러 왔는데 이렇게도 내리까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 놈들 싹 다 잡아주세요. 허우상준이는 지금 이 경찰들한테 기대버려고 이러는 건데 그러자 이 경찰들이 뚜청일당을 보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어이 니네 내 뉘긴지 아니 내 자다이다. 네 자다이? 한계구역이 강바즈단 어디 흑사회 쪽에서만 쓰여서야 강바즈 할 수 있겠습니까? 그 경찰계통과 정계 쪽에서도 바싹하게 쓰여야 이 진정한 강바즈겠는데 자다이라는 소리를 듣자 이 경찰이란 놈들이 글쎄 이 두 손을 모으고는 공손하게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수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오늘 내 여기 중요한 자리니까 저놈은 썩 끌고 나가라. 그 허우상준이라 했던가? 내 3일이나 시간을 주겠는데 그 전에 선전시를 떠나라 알았니? 그 다음에 만약 낸데 잡히게 되면 두 다리 몽둥이가 나가는 거다 오케이? 그래 끌고 나가봐. 예. 그러자 이 경찰 놈들이 글쎄 겁나 얻어 터진 허우상준을 끌고는 이 헤헤헤 거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샤 뚜청이란 놈이 박수를 짝짝 치는 거였다는데 멋있습니다 에? 했습니다. 다들 선전왕 하던 게 이래서 그러는 거구나. 사람을 잡아 패놓고 경찰을 보고 치우라고 하다니 어이 쪼에나니 너 하얼빈에서 이만한 멘트 되니? 그러자 웬나니도 이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서 대가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웬나니 아무리 난다긴다 하지만 그 경찰들과는 쥐와 고양이 사이인데 이런 게 가능하겠냐고요. 그렇게 다들 기분이 더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었고 하하하 하고 퍼마셔댔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? 네 그럼 종일이가 스타트를 떼지도 않았겠죠. 그러면 대체 또 어떠한 아짜짜한 스토리가 펼쳐질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